제목은 섭섭이와 친구들. 나왔다. 섭섭한 예. 친구가 있군요. 안녕하세요. 꽃다운 20살 새내기 여대생입니다. 착한 3명의 절친과 아름다운 캠퍼스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민선이란 친구 때문에 저랑 친구들의 피가 끓고 솟구쳐요. 어느 날 민선이가 저희에게 단체톡을 날렸습니다. 민선이 역할이에요. 예. 빡콕 빡콕. 잘한다. 야, 재주가 있네. 얘들아, 나 섭섭한 게 있는데 내가 사진 올렸는데 니네 왜 내 사진에 좋아요 안 눌러줘? 와, 나 진짜 섭섭해. 대충 아시겠죠?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와. 섭섭해하는 그런 민선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한 번은요, 학교 식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선아, 민선아, 너 점심 먹었다고 해서 우리끼리 밥 먹고 있어. 민선아, 여보세요. 민선아, 내 목소리 안 들려? 나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어떻게 나만 빼놓고 너희들끼리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진짜 섭섭해. 결국 저희는요, 그 민선이를 어르고 달래주고 또 민선이도 앞으로는 섭섭해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새끼손가락 잡고 이렇게 응 걸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게 하지만 나요, 정말 나요. 딴딴따다. 그런데 그 약속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야야야야야야. 야, 저 사람 완전히 신동엽 닮지 않았네? 그치. 눈머리가 봐, 똑같아. 그러고 있는데 민선이 표정. 왜 또? 민선아, 왜 그래? 얘들아, 미안해. 나 왜 안 웃기지? 나 너희랑 개그 코드가 안 맞나 봐. 왠지 섭섭해. 코드 안 맞는 게 대성 통공할 일이냐고요. 이 친구 대체 언제까지 받아줘야 될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뭐 네 분은 어때요? 그럼 이런 친구 좀, 아 이런 남자 피곤해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좀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기도 한데. 여태까지 수많은 특허함을 봤지만 주변에 피곤한 사람 없어요. 저요. 나 이런 토크는 처음 봤네. 되게 내가 토크를 정성스레 날렸을 때 예. 단답형으로 오잖아요. 예. 나중에도 똑같이 단답형으로 복수를 하나 보내고 약간 좀 그런 고수 없는 성격이 본인인 것 같아. 자, 이 사연을 보낸 주인공 네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맞는 얘기죠, 이 얘기가 다? 네, 진짜 다 거짓 이만큼도 없는. 정말 매일매일 섭섭해하진 않죠? 아니요, 진짜 매일매일 섭섭해요. 어우, 하루도 안 빼놓고? 네. 그러니까 하루에 약 3번 이상 섭섭해라고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3번은 울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 섭섭해. 또르르르르. 눈물이 떨어져, 이렇게? 와. 이야, 정말. 그 친구는 근데 왜 이렇게 섭섭해한대요? 그러니까 걔가 원래 엄청 활발한 애인데 네. 소심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활발하면서 섭섭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보통 어떤 것들로 섭섭해하는 편이에요?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막 이런 거. 네. 그 미술관에 가서 레포트를 써오는 과제가 있어요. 저랑 같은 조인 다른 친구 수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같이 미술관을 가면 자기 안 껴줬다고 소외감 느끼면서 섭섭하다고 우는 그런 거? 혹시 먹는 걸 더 먹는다고 이렇게 섭섭해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 그런 건 괜찮아. 더 먹어도 돼요? 푸드 파이터랑 같이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쉽게 봐. 근데 같이 다니다 보면 누구 한 명이 그러면 피곤은 하겠지만 네. 사실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건가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매번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말하면 또 이 아이가 섭섭해할까 봐 말을 제가 아끼면서 이게 그 아이랑 서먹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친구들끼리 막 이러면서 장난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하고 네. 이렇게도 생각하면 친구들끼리 무슨 장난을 치고 대화를 해요. 아, 그래서 이제 멀어질까 봐 고민이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민선 씨를 한번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친구가 불러요. 민선아. 예, 안녕하세요. 민선아. 뭐가 이렇게 맨날 섭섭하세요? 아, 제가 원래 소심하고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데 좀 애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신경 쓰다 보면은 아, 쟤 나한테 왜 저러지? 나 싫어하나? 그 생각을 밤새도록 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 밤새도록. 평생을 좀 복잡하게 살고 계시네. 민선 씨, 여기까지 오늘 방송 끝까지 오면서 좀 섭섭했던 거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아, 좀 얘기해봐요. 괜찮아. 그럼 아유, 괜찮은데. 아까 사실 대기실에서 얘가 쟤한테 화장실을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나도 가! 그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쟤랑 좀 약간 서먹한 관계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약간, 어머, 얘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왜 쟤한테만 얘기하지? 이런 게 섭섭한 거예요. 지금 이 남자분들이 이해 못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 페이크.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던가요? 좋아요. 억장이 그렇게 무너지듯이 섭섭하던가요? 아, 솔직히 친한 친구들인데 제 거만 안 눌러주니까 섭섭하죠. 눌러달라고 그냥 하면 되잖아. 야, 눌러! 제가 눌러달라고 했어요. 아, 얘네들한테. 했어요. 했는데 얘네들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 얘따 먹으라 하면서 제 거마다 이제 다 이제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서운해요 또? 네, 그 솔직히 또 기분이 진심이 안 담긴 좋아요다. 네. 어? 이 좋아요는 진심이 안 담긴 좋아요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해서 그때서야 누르는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막 섭섭하고 계속 말하는데 좋아요는 조금 어이가 없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들었겠지. 민선 씨는 본인 때문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좀 힘들어한다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는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애들이 저한테 장난을 많이 쳐요. 뭐라고? 그냥 행동이든 말이든 막 이렇게. 왜 자주 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별명도 얘기하고 막. 별명이 뭔데? 호빗. 에? 호빗. 호빗. 난 제 제왕이다. 호빗. 장난으로 막 호빗 이렇게 놀리는데 섭섭해. 그러고 막 저를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자기 보고 나 대머리 독수리 닮았어? 이런 친구도 있고. 대머리 독수리? 네. 스스로? 네. 막 저는 제 키에 비해 막 얼굴이 커서 난 왕대가리야? 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솔직히 그 두 별명보다는 호빗이 귀엽잖아요. 호빗이라고 놀리는데 그때마다 섭섭하다고 하니까. 자기 싫어하는 것만 갖는 게 아니네? 아니 저는 왕대가리 걔는 대머리 독수리. 호빗이 제일 약한데 뭐.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장난치고.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잖아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솔직히 저 빼고 얘네 셋이 좀 많이 친해요. 얘네 셋은 예고를 나왔고 저는 일반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 나랑 안 맞나. 예. 나 혼자 뭔가 소외감 느고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예. 혼자 휴학 생각까지. 지금 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어. 솔직히 네. 말해서 약간 사이 지나면서 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은 좀 따돌린 게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안 그런데 저분이 그냥 그러니까 막 셋도 다 다른 예고를 나왔어요. 같은 예고가 아니야? 네. 뭐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반고가 훨씬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선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네. 아니 민선 씨 그러면은 이 친구들한테만 그래요? 가족이나 다른 친구한테도 약간 섭섭해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가족들은 없고요. 지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 외동. 아, 외동 딸. 아, 제가. 외동 딸이 외동 딸인데. 요즘 뭐 외동 딸이 되게 많죠, 뭐. 전부 다. 아들. 아, 제가 외동 딸인데, 솔직히 부모님한테서 외동 딸은 좀 약간 사랑 많이 받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저 빼고 다른 애한테 더 잘 챙겨주고 그러면 거기에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더 끌라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먹을 걸 사주고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거 같이 다니는 저 친구가 있어요.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섭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외동딸이거든요. 아 외동딸이에요? 네 저는 안 그러거든요. 모든 외동이 다 그러진 않죠. 한때는 이렇게 그냥 걷고 있었어요. 야 수민아 빨리 와 이러잖아요. 근데 민선이가 또 뚱한 거예요. 옆에서 알고 봤더니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진짜 그런 것만 빼면은 진짜 확실히 좋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저걸 왜 남자친구 만나면 되겠네. 남자친구 소개해주지. 지금 남자친구 못 사귀어 본 것도 섭섭하죠.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섭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삐지는 성격 알고 어떻게 처음부터 친해졌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처음은 몰랐어요? 처음 아시죠? 알았으면 만났겠어요. 야, 정말 몰랐어. 우리가 다 알아들었죠. 아, 완전 100%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독단.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친구들이 떠날 거란 걱정이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많이 했어요. 저 솔직히 제 성격이 이러니까 애들이 지쳤다는 거 저도 좀 알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게 좀 제가 그래. 그러면 노력은 해봤어요? 이 친구들하고 좀 코드도 맞추고 해보려고 혼자만 했던 노력 뭐 있어요? 아, 한 친구가 이렇게 막춤으로 이렇게 막 쳐요. 그러면 제가 막춤을 보답을 이렇게 해요. 응. 따라 쳐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응.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응. 저는 춤도 잘 못 추는데 그냥 진짜 노력해서 같이 쳐줬거든요. 네, 그거 보고 애들이 막 징그럽다고 해서 저리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춤이야? 그러니까 무슨 춤이야? 왕드다리랑 대머리 독수리가 춤 추는데 그렇지! 호비 좋아서 열심히 쳐줬는데 왕대거리랑 대머리 독수리가 너 이상해 꺼져 이러니까 그지됐다는 거예요? 아니, 민서 씨가 너무 못했어요. 진짜예요? 아니, 근데 그게 춤이라고 하긴보다는 저희과 애들끼리 막 이러거나 누가 한 명 이러면 애들 다 같이 막 이래요. 근데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웨이브를 추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아니, 한번 진짜 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전문적으로 했구나, 춤을.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킥킥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핸드스핀 하고 막. 자, 내가 자, 시작. 시작! 잠깐만! 이상하네! 아니, 근데 여기서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오, 안 해봤는데 너무 진지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노력해봤다. 예. 끝으로 우리 민선이한테 그동안 섭섭해서 눈도 안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좋았던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눈빛 딱 보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민선아, 앞으로 더 친해지려고 여기 나온 거니까 우리 서로 한 발씩 맞춰가면서 너도 사소한 거 조금 줄이고 우리도 이해해 줄 테니까 이 계기로 통해서 휴학하지 말고 그치. 더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아, 너무 좋은 친구다. 자, 민성 씨부터 갈게요. 네. 저는 고민이다 아니다. 아니다로 갈게요. 브라이언. 브라이.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죠.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성격 때문에 만약에 친구가 주위에 없으면 고민일 텐데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맞춰가면서 더 좋은 우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5, 4, 3, 2, 1, 커맨! 자, 우리 민선 씨. 이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소심하고 꽁해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 좀만 이해해주고 네가 좀 더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섭섭한 생각 많이 하는 거 그거 고치려고 노력할게. 휴학 어떻게 할 거예요? 휴학 안 갈 거예요. 자, 결론을 봅니다. 섭섭이와 친구들 보여주세요. 1 어? 141? 설마 141? 21, 21 아, 121 자, 이렇게 해서 다 줄 거야가 3승에 성공합니다.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